너무 은혜해 주십니다. 오늘 좀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요. 오늘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못 오시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김찬주 사님이 사실은 이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인도하시고 연습하고 그러는데 연습시키랴 반주하랴 또 음성 준비시키랴 그래서 여기 카라에 들어오시면 발성도 좀 배우고요. 은혜도 나누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만 올라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연습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목숨, 예배에 목숨을 건 여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너 뭐에 목숨 걸었니?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보통 자녀에게 목숨 많이 걸더라고요. 네, 다 소용없습니다. 더 키워보세요. 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안 것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를 본받는 기쁨인데요.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본받고 싶은지는 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보고도 참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선교에 목숨을 걸거나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 난 저건 아니야. 난 저건 안 돼. 이라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닮고 싶지만 아예 안 돼 라고 미리 포기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미리 마음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성품도 안 좋고 믿음도 안 좋고 안 좋은데 라고 자신을 너무 비하시킨다는 거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시고 누구를 따르고 싶고 따른다는 표현보다는 누구처럼 닮고 싶은 분이 혹시 있는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잠깐 난 이런 건 누군가의 이런 부분은 참 닮고 싶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닮고 싶은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전이 없으신 거예요. 자, 한번 나는 누구의 이런 예배하는 모습은 참 닮고 싶다. 뭐 한번 닮고 싶은 분, 꼭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닮고 싶은 분들 있죠. 한번 나눠보세요. 교만하셔서 닮고 싶은 분이 없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교만하시군요. 지금 나누는 분이 없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 외에는 닮고 싶은 분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닮아가는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참 좋은 부분 다 누구에게나 백 사람이 있으면 백 사람에게 다 배울 것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배워요. 한 분 한 분에게 다 보고 배울 게 있어요.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귀한 보석 같은 빛나는, 또 어떤 때는 그 빛나는 게 이게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또 어떤 땐 말씀도 드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귀하신데 본인은 모르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다 있고 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도 참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세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토록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 갈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신 걸 믿으세요. 아멘. 지금의 나의 나됨이 다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요. 또 내일의 나는 또 오늘보다 더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다면 이제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진리를 살아낼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습니다. 설교를 듣고 읽고. 자, 이 진리, 깨달은 진리를 이제는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이 믿어주시면서 오늘 저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진리를 한번 살아내보자 라고 권면하세요. 그럴 때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말씀,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나의 자녀로 부른 이유는 빛대라고 부른 거야.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다 아시고 오늘 카라팀이 빛이라는 단어에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런 걸 영적 센스라고 합니다. 놀랍죠? 저는 딱 듣고 내 설교 본문을 아나? 막 이럴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고 아 빛이구나 딱 아시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 더 빛되게 하라고 부르시면서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는 뭔이단?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낸 삶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의 나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아직 네 행위가 아직도 아니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 받은 그 구원을 날마다의 삶,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인지,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우리 작년에 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이미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네, 이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구원을 시켜주신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과 인격적 변화와 성품과 능력과 사람이 되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안 되세요?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능력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 우리를 구원해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 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또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요? 우린 이미 그걸 받았으니까. 그렇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지만 이 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죠? 사단이 계속 일하고 있는,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계속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해주니까 우리가 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잘 못 살죠. 우리가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는 선교에 매진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선교에 매진하지 않을까봐 라는 그 말이에요. 누가 있건 없건, 사도가 있건 없건 그 원래의 것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누가 있건 없건, 네가 어느 자리에 있건, 네 옆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건 없건, 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흉내내고 변화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 팍 쳐서 확 해갖고 내가 탁 어느 날 좋은 사람 되고 팍 거룩한 사람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한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요. 영적으로 게으르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보다는 왜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악으로 가 있고 세상으로 가 있고 불신앙으로 가 있고 의심으로 가 있고 염려로 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또 얼마나 다운되는 자들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시더라고요. 하늘을 찌르다가 어느 날 안 보이시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의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을 말씀하세요. 그래, 니네 그러는 거 내가 이해해. 니네 힘으로 안 돼. 자,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로, 어딘가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나눠보라고 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닮고 싶다, 주님 닮고 싶다, 누구 닮고 싶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원, 거룩한 소망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주님 닮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이 권하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쁜 소원,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정신이면 이런 눈 오는 날 차를 끌고 여기 안 와요.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어떡해. 추운데. 뭔가 우리는 내 이성이 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바람을,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몸이 편한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쉬운 사람들인데, 오늘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이요. 다시 한번.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때 소원은 영적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리시려고 하고, 내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의 바람을 주시고 뭔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뭔가 영적인 바람과 소망이 없으세요? 버림받았대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왜?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말씀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 한번 갖고는 내가 참 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데, 내가 왜 요즘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에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보이는 인간들이 다 꼴보기 싫지? 아,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하여 보면, 아,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구나, 감사에서 떨어져 있구나, 기쁨에서 떨어져 있구나,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거리가 멀구나, 갈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있는 거룩한 소망들, 소원들이 무엇이에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잘 되지는 않지만. 말씀 내가 이번에 2독, 3독 하겠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직 창세기 시작도 안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싶다. 평생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영성 훈련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여러분답지 않은 괜찮은 그럴듯한 소망과 바람이 생긴다면, 어머나 왜 이러니 너무 괜찮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게 영적 소원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소원이 생겨나지 않는, 죄성이 있는, 어둠으로 달려가기 쉽고 죄악으로 가기 쉽고 자기중심 이기적으로 가기 쉬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능을 넘어가는 것을 하고 싶고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분명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목사님,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루실 텐데 네, 영적인 걸 먼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아파트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통장의 잔고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잔고 없어도 돼. 내가 주면 단방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주신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밖에서 살아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소원을 주신 걸 그냥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주셨으면 그분이 이루시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까 제가 눈 얘기도 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예쁜 걸 보는 것처럼 그런 안에 주신 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뜻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들, 걱정들, 의심들, 염려들, 불안들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에 잠잠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거 어떡하냐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잠잠해 보세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니 안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큰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너무 간단해.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13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교회를 재섬기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붙습니다. 그거 틀려요. 그거 아닙니다. 왜 쟤는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다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 시비 하지 말래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겸손의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게 비우고 낮추고 이 말씀에 이어서 원망과 시비라는 말을 지난주 말씀하고 같은 2장을 잇대어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건 벌써 내 심령 안에 겸손이 없고요. 복종,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 섬기는 일만 네 안에 준 거룩한 소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집에서 빨래하는 일, 밥하는 일도 남편 비위 맞추는 일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이때 모든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되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순간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참 어렵습니다. 자, 원망 왜 생겨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걸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는 금방 해석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여러분의 원망 불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야? 우리 아이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건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 여러분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원망할 만해요, 그 인간들이.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원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시비. 시비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이건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생기는 거예요. 걔가 틀릴 거다. 걔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잘못됐다,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망은 누구를 불신해요? 하나님. 시비는 누구를 불신해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불신한다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네 안에 준 거룩한 소망,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불신하면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비가 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되게 남편한테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되게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제 밑바닥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저를 보게 됐어요. 우리 또한 다 전체적으로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지는 않지만 어느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정이든 뭐 뭐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야, 사람에 대한 불신이야, 그 두 가지는 관계를 뒤틀리게 하고 기쁨을 빼앗고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조금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원망을 잘해요. 남자들은 장로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여성들은 좀 더 원망에 조심하고 남성들은 좀 더 시비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틀렸다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그러지 않나요? 말씀 갖고도 그러고 왜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건 그분 안에 발달되어 있는 이성의 능력, 우리 안에 발달되어 있는 감성의 능력 때문에 원망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기쁨도 잘 느끼고, 우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건 도대체 뭘까? 딱 간단한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릴 때 너희가 그 구원을 받은 자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버릴 때 원망과 시비를 버리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여러 말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이 된다, 아니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좀 길게 설명을 하면 그래 우리를 이렇게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어려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 간단하게 딱 나오고 15절 바로 너희를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빛되게 살고 싶은 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 불신, 사람 불신 버리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 버리고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15절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세대, 이 어그러진다라는 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거스른다는 거는 불순종하는 세상,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빛이야 얘기하고 있으세요. 흠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고 들춰내면 뭐 안 걸릴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왜 흠없다 그럴까? 우리의 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적인 흠 말고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덮었어요.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으로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글러지고 거슬러진 세상 가운데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더 나아가 너희는 빛이야 얘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발광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신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빛이세요. 왜 안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희망이 보이고 빛이 들어가는 일, 여러분이 발광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몰랐는데 네가 발광체구나. 발광체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셨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됐던 건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비친 것 같아.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너 틀렸잖아 그랬잖아 계속 그런다면 빛이 빛이 아니죠. 발광체인 그 전구가 깨져버린 거예요. 발광체인 그 전구가 뭔가 덮여 씌워진 거예요. 뭘로? 부정으로, 원망으로, 시비로. 그래서 이 빛이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그걸 다 벗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비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빛 때문에 순간에 떠나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깨진 전구를 갈아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다 그 말은 없지만 입이 중요한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뭘로 밝혀요? 입으로 밝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전도하고, 입으로 말씀 얘기하고, 입으로 감사 얘기하고, 입으로 좋은 점 얘기하고, 입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죠. 그쵸? 생각 속에만 가득 갖고 있지 마십시오. 말하세요. 입이요. 결국 더 축소시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빛으로 살아라 얘기는 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와 할머니 때문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로, 악으로 달려가기 쉬운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거기다 또 상처까지 덧붙여져 있고, 또 잘못된 왜곡된 진리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이 원래 뜻하고 부른 목적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서 전구가 깨져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 전구가 깨졌는지, 뭔가 덮어 씌워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 빨리 갈아끼고, 빨리 입을 바꾸고, 빨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안에서 그 발광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은 혹시 제가 안 드렸죠? 네. 16절에는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빛
되게 한다는 거죠. 그 착한 행실과 뭐하고 연결이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착한 행실과 뭐가 연결되어 빛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착하게 살기 싫으세요? 억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작은 빛으로 그렇게 비추는 우리이기를 바라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참 우리를 믿어주시다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니? 아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소원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아까 입으로 원망과 시비.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바로 나오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죠.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경외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서 죽더라도 내가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주님 만나는 날에 내가 참 자랑할 게 있다.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이 지금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희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거예요. 이때 밝혀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딱 잡아.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딱 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빛되게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원망과 시비도 입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입으로 생명의 말씀도 입으로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라. 그 뜻은 조금 더 묵상하면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게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히 붙잡으면 내가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네 삶이 곧 메시지가 될 거야. 네 삶으로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네가 그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빛이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자랑할 게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다스림 받고 지배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참 너를 자랑하고 싶다. 참 너를 기쁘다. 네가 나를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난 너를 참 자랑할 거야. 얘 보세요. 얘 이렇게 살다 왔어요. 얘 때문에 말씀이 밝혀졌고요. 얘 때문에 빛이 드러났고요. 나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 너가 참 자랑스럽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나. 아, 진짜 그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쵸? 두렵고 떨림으로, 악으로, 세상으로, 나로 달려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제시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랬어요. 네, 저는 복잡하고 어렵게 설교 못합니다. 간단해요. 원래 진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진리는 간단해요.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들이 지금 드린 그런 모든 재물, 이때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이 곧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도 섬겨주고 헌금도 보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했거든요. 그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안내팀 하세요? 예배 카라팀 하십니까? 그 다음에 전도팀 하세요? 다 뭐예요? 믿음의 예물이에요. 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시간은 생명이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믿음 때문에 드린 그 재물과 섬김을 니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그걸 보면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그 드려지는 그 재물과 섬김 위에다 내가 확 나를 붓고 싶다. 내가 너희들 그 드리는 거기에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드려지는 예물, 재물, 예배, 섬김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17절이에요. 자, 한번 설명 들으셨으니까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나를 전제, 전제라는 표현은 관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아시죠? 이때 관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번제 아시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 번제, 화제, 속제, 속제제 있죠? 태우죠. 그럴 때 이걸 태우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확 부어요. 그러면 확 타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타고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은 그걸 관제, 전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섬김, 믿음으로 드리는 너희 모든 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가 확 부어져서 내가 순교해서 너희의 그 믿음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나의 기쁨이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 그래도 너희들 슬퍼하지 마. 그건 나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기뻐해, 기뻐해, 기뻐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에, 누구의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그 삶 위에, 예물 위에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 드려지는 걸 원했어요. 우리는 내 믿음에도 안 부어요. 아까워서 못 붓습니다. 이때 전제, 관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말해요. 순교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는 건 그들의 믿음의 예물 위에, 섬김 위에, 삶 위에 여러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무언가 추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부어졌잖아요. 죽어졌지요?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우리는 의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받은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가 부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예물.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예물, 믿음의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그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예물이고 그 위에 부어지는 게 전제 관제, 포도주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관제가 필요해요. 그 관제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내 자신이 부어지고 드려지는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지는 못할 망정,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평생토록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관제, 전제처럼 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 관제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순교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나는 부어졌다라는 거죠. 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죽지만 죽어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그래도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 삶이 어딘가에 들여져라. 그리고 너희 삶은 이미 주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그 드려지고 있는 삶 위에 포도주처럼 부어져라. 부어져라 결국 죽어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못하고 이성이 죽지 못하고 불신앙이 죽지 못하고 원망이 죽지 못하고 시비가 죽지 못해서 우리는 진정한 전제의 관제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빛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뜻을 주시고 그 바람을 주신 분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일, 입 조심하시고요. 원망 없이 하시고요. 시비 없이 하시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기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